편하게 잘 주무셨습니까? 조금 새벽 기운이 좀 덜 한 것 같습니다. 처서가 지나서 뭐 그렇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강관리 막바지 더위에 잘 하실 바라겠고요. 8월 27일 화요일 이대일 TV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오늘 뉴스브리핑은 이 금리 인하와 관련된 내용들 중심으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하나하나 전반적인 투자 전략부터 업종까지 좀 세세하게 살펴보는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투자 전략 관련된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뭐 하락장이 올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불안감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관망세를 보이는 것. 특히 지난주에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할 거야라고 사실상 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 시장 썩 좋지는 않았죠. 가벼워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많은 그런 우리 시장의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또 그 다음에 리스크는 뭐냐, 꼭 그 다음에 불확실성은 뭐냐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마음이 편치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증권가의 투자 전략도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닭소성에 주목하라, 그러니까 코스닥, 중소형주, 성장주에 주목하라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이데일리 취재 내용들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준의 금리 인하기 때 우리 시장의 등락률부터 좀 살펴보죠. 2007년도에 코스피 같은 경우 금리 인하 시작하고 한 달 사이 2% 올랐고 3개월로 따지면 12% 가까이 급락을 했죠. 같은 경우 코스닥은 첫 달에는 역시 1% 넘게 올랐다가 그 뒤에 3개월은 마이너스 16%가 넘게 올랐습니다. 반면에 금융위기 때 2008년, 그다음에 2020년 이 팬데믹 때는 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올랐죠. 그러니까 2007년과 2019년은 이게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고 2008년과 2020년은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니까 굉장히 경기가 급락했을 때, 안 좋았을 때인 금융위기 때하고 오히려 팬데믹 때는 시장이 다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V자 반등을 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리긴 했습니다만 그런 얘기들에 대한 얘기가 있고, 이런 어떤 과거 사례를 이제 바탕으로 했을 때 이번에도 초반에는 지금 시장이 조금 하락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라, 대비를 해라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종별로는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그다음에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에 주목하라는 필요가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뉴욕 증시에서 지난번에 7월 말 8월 초죠. 그때 급락장 할 때 한번 우리가 봤죠. 미국 시장이 급락할 때 또 순환매로 돌아설 때 어디가 좋은지, 그러니까 주도주가, 확실한 주도주가 사라졌을 때 어디가 이제 그 수혜를 얻는지, 또 금리가 인하된다는 얘기가 가면 갈수록 가시화될수록 어느 업종이 좋았는지,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 나왔던 게 러셀 2000이고 드럭앤빌러 같은 투자 대가도 지난 2분기에 이 러셀 2000에 투자를 해서 뭐 큰 수익을 냈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2분기 말에 2분기 이후에 발표했던 13회 보고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관심을 갖고, 그러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어제 같은 경우처럼 이 환율, 우리한테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환율의 유불리, 금리가 떨어질 경우 아무래도 달러가 약세를 보이게 되니까 일단 원화도 강세를 보이고요. 어제도 우리 원화 1310원대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원화 강세와 관련된 국내에서는 업종들, 종목들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좀 업종들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 강세 수혜주, 항공, 정유, 은행주 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10원, 20원대까지 사실 불과 한 두어 달 전만 해도 1370원, 80원대였으니 그때 생각하면 원화가 상당히 좀 강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8월 초에 엔달러가 갑자기 약세에서 강세로 돌아섰을 때 미국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봤고요. 또 그때 이제 일본 주식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이미 봤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이랑 우리랑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에 대한 우려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느낄 수가 더 많이 빠진 것도 있겠지만 딱히 그것만 놓고 또 볼 수는 없는 거죠. 여러 가지가 혼재를 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제 우리가 원화가 강세를 갈 경우 어떤 종목들이, 어떤 업종들이 좋을 것이냐. 당연히 아무래도 수입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원화가 강세를 띠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업종들은 지금 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정유 관련주들, 항공 관련주들 눈에 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어제 진에어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9% 가까이 급등을 했죠. 진에어, 그다음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어제 티웨이 항공도 7%가 넘는 그런 상승률을 보였고요. 결국은 항공주들이 지난 상반기 때 안 좋았던 이유, 즉 이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이 부분이 해소가 되는 것이 결국은 항공주들한테는 그대로 도움이 된다. 또 하나, 정유주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원재료인 유가, 원유가 하락, 원유 가격이 하락을, 원유 가격이 원유를 수입할 때 달러를 가지고 수입을 하게 되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이제 수입 부담이 좀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 역할을 좀 주가가 그대로 좀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 거고 금융주는 좀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금융주가 오른가 했더니 증권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거에도 금리가 떨어질 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서 초과 상승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금리도 같이 떨어지니까 예대만족폭이 줄어서 수익이 줄어들지 않겠는 생각을 하는데 금리들 같은 경우는 그런 과거 사례가 있었다라는 게 여의도의 증권가의 얘기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금융주들은 이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어서 금융주들의 관심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 대출금리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예금금리보다 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면 이 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 이게 하반기에 금융주들의 실적에 뭐 굉장한 엄청난 큰 변수다 이렇게 볼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수혜주인 정유 석유주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마저 좀 보시죠. 어제 그 정유주들, 석유주들 주가 상황인데요. 앞서 흥구석유 잠깐 말씀드렸고 흥구석유보다 더 올랐던 게 중앙에너비스고요. 9% 가까이 올랐죠. 한국석유, 금호석유 다 이렇게 좀 올랐습니다. 정유주의 상승은 유가 상승 때문에 좀 유가 관련된 이슈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금리 인하에 따른 달러 가치 하락. 이 역의 상관관계죠. 달러하고 유가의 관계가.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여전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아니고 이스라엘과 이제 레바논 헤즈볼라 간의 이 대규모 공습 이게 왔다 갔다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일단 오늘 아침에 외신까지 보면 더 뭐 충돌이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니고 또 한번 서로 미사일을 뭐 쏘고 뭐 이렇게 맞고 하는 사이에 이제 또 분위기 약간 좀 주춤한 그런 숨고르게 들어간 그런 모습이긴 한데 새로운 이슈가 하나 발생을 한 게요. 리비아에서 이 군벌 간의 석유 그 수입 수출금이죠. 석유 수출금 배분을 놓고 지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리비아가 잠정적으로 원유 수출을 중단하겠다, 전면 중단했다 이런 발표가 나와서 오늘 유가가 3%가 넘게 뉴욕 시장에서 올랐던 이유가 좀 되기도 했는데요.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들, 군벌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권 다툼이다 보니까 사실 언제 해소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슬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또 하나의 리스크가 하나 추가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우리 쪽에 그러니까 단순히 원유를 뭐 사고 팔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이제 우리는 정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유주들 관련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인도가 지금 산업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면서 특히 한 나라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그 산업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되는 게 중후장대 쪽이죠. 뭐 철강이라든가 제철수 같은 거, 그다음에 석유화학 공장 이런 것들을 보통 많이 시작을 하는데 인도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유랑 화학 쪽에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다 보니까 2030년까지 인도에 대한 이 정유나 이 석유 관련된 정제 쪽 상품의 수출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렇게 정유주와 석유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배경 중에 하나다. 근데 무엇보다 현재로서는 이 지정학적 중동 리스크 이게 석유 유가 관련돼서 정유주들이랑 석유주들한테 좋은 어떤 호재가 되고 있고 또 금리나 이것도 호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2분기 실적 시즌 이제 사실상 이제 끝났죠. 그러다 보니까 성적표는 나왔는데 좋은 성적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적표는 순데 주가는 미나 양밖에 안 되는 그런 실적 저평가주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종목들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여의도 증권가의 이 목표 주가와 현재 그 회사 주가와 이 괴리 이걸 가지고 보통 또 보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요. 먼저 표를 한번 보실까요? 어느 정도까지 어떤 종목이 목표 주가와 괴리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괴리율이 큰 거는 97%. 이건 사실은 반토막이라는 얘기죠. 시장에서 보는 기대치와 롯데관광개발인데요. 지금 목표 주가가 18,000원 가까이 되는데 현재 주가는 9,000원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SK하이닉스의 서플라이 체인의 가장 큰 효자죠. 한미반도체 75% 괴리율.
BH는 대표적인 아이폰 관련주입니다. 아이폰이 판매가 늘어나면 주가가 바로 뛰는 그런 회사인데 51%. SK오션플랜트는 해양풍력 이쪽 관련주죠. 50%. 삼양식품 뭐 잘 아시는 회사고 48%. 대략 한 50% 전후에 그런 괴리감을 갖고 있는데 롯데 관광개발만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2분기 실적이 일회성 비용을 감안했을 때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쳐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여의도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3분기부터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이 있고 앞서 항공주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원화가 강세를 띌 경우 우리가 밖에 나가서 돈을 쓸 때 우리가 원화로 이제 달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환전을 좀 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100만 원 가지고 환전을 하면 뭐 이를테면 한 $70 정도를 내 손에 쥐었다면 이제는 100만 원 가지고 환전할 때 $80나 $85를 환전을 해서 받을 수가 있으니까 가서 쓸 수 있는 여력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외여행객들이 원화 강세 볼 때 마치 일본이랑 똑같습니다. 여행을 많이 갔던 건데 이게 이제 금리 인하까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만히 되고 또 유가까지 떨어져 이러다 보니까 항공 여행객들이 굉장히 늘어날 거다. 그에 따라서 여행주도 관심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런 점들이 가만히 돼서 롯데관광개발이 오늘 기사의 첫머리에 좀 올라있다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BH도 그렇고 삼양식품도 그렇고 펀더멘털은 이미 다 검증이 받은 그런 회사들입니다. 주가가 좀 괴리가 있다. 그렇다면은 하나 해석해 볼 수 있는 거는 한미반도체라든가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많이 올라간다는 일종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회사들이 펀더멘털이 좋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 다시 그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결국은 상반기 때와 같은 뭔가 내러티브, 스토리가 또 이어져야 될 거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좀 면밀히 관찰을 하시다가 상반기 같은 그런 내러티브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주식을 한번 사볼 그런 여지도 있겠다. 그런 부분들 또 하반기에는 한번 좀 잘 노려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도 듭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